나들이. 헷갈리는 우리말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 바르게 씁시다. 슬기로운 우리말 생활. 오늘은 어떤 사연이죠? 네, 지금 한국 음식 드라마가 아시아를 넘어 이제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넘어 뭐가 맞아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가 맞습니다. 아시아를 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나 한계 따위를 벗어나 지나다의 뜻을 나타내는 타동사 넘다를 써서 넘어와 같이 적어야 하죠. 반면에 넘어는요,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을 의미하는 명사인데요. 높이나 경계를 나타내는 명사 다음에 쓰여서 산 넘어, 고개 넘어 이렇게 쓰입니다. 아, 그러면 산 넘어 계곡에 가려면 산을 넘어야 한다, 이렇게 써야겠네요. 맞습니다. 넘어는 산을 넘어간다처럼 동작을 나타내지만 넘어, 공간이나 공간의 위치를 나타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말 아들이.